되게 좋아하는 밴드 테러플라이라는 밴드의 노래에서 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노래를 뭐 저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노래인데 거기 있는 노래의 가사 일부와 멜로디 일부를 저희가 이제 합법적으로 약간 유명하죠. 네. 그래서 얘기를 해서 네.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허락을 받아서 멜로디와 가사를 갖고 와서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조금 다른 시선, 그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시선의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해서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신인에게 말하는 저희 노래 중에 역대 가장 가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이기도 하고요. 사실은 이제 그 곡을 원래 저희 정규 앨범 불안의 세계에 포함을 시키고 싶었었는데 하지 못했었죠.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불안의 세계에서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앨범은 이제 단순히 뭐 분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래라기보다는 어떤 연민이나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처음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원래 이제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실은 이제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노래가 신인에게 말하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신인에게 말하네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, 내 가까운 사람들, 네,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혹은 불안의 세계의 화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담겨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사에도 많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저희는 이제 1부 마치면 악기 세팅을 살짝 바꾼 뒤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2부에는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연주하는 곡들과 또 처음 들려드리는 곡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희망의 세계 1부는 이 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또 한 번의 바람이 나를 감싸고